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해가 유블리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턴 월 통곡의 벽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시에 레바이 슐로모 고렌이라는 레바이가 희년을 선포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쇼파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쇼파 나팔을 붙는 또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셸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리슈몰 콜 쇼파. 쇼파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이 내용을 기록한 카의 사라 창세기 베르시트 23장 1절부터 25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루악 하코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토라의 말씀이 새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라 공부를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흑암의 세력이 진리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 히브리 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토라 공부도 하고 또 토라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오늘은 이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이 우리의 생각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같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마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울라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ld of Torah.
쉼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토라 포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말씀으로 사라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인 베레시트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마켈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내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마켈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대가 중에 하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누리는 과정에서 오늘 거기에 살고 있던 헷 족속들, 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소유를 찾아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오늘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의 제목이 들어있는 케사라, 이것을 먼저 읽습니다. 제일 먼저 바 이히유, 이건 비동사죠. 먹었다, 살았다. 바 이히유 became, 몇 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카에 사라, 사라의 나이가, 사라의 생애가, 사라의 생명이, 그렇죠? 몇 살이냐면은 메아샤나, 메아는 백, 샤나는 년, 그 다음에 베에스림 샤나, 베에스림은 그리고 20살, 그 다음에 베시바 샤님, 그리고 7살, 그 다음에 슈네이
그의 사라. 이것이 사라의 생이라. 그래서 바이히유 그의 사라. 메아샤나 베프린샤나 베 슈바 샤님 슈네 그의 사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글자를 발음을 해보고 또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속하여 있는 그래픽 디자인. 히브리 글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히브리 글자는 language of Yeshua, 예수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한자 한자에 첫째는 graphic design이 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gematria, meaning, graphic design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토라 속에 밝히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She's 127 years. 영어로도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나이를 얘기할 적에 100년 메아샤나 베에스림샤나 그리고 20년 그 다음에 베슈바샤나 샤님 그리고 7살 이렇게 해서 100년, 20년, 7년 이렇게 나누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메아샤나 100년 그 다음에 베에스림샤나 20년 베슈바샤님 7년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종말론에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3년 반을 얘기할 적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three and half years of, and half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가 또 사라의 생애 자체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보면 그 어원을 보면요 첫째 샤나 이것은 시간의 분리요 시간의 측정이요 그 다음에 그 샤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 아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또 시간의 이 분리가 어떻게 얼마큼 왔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적에 이 샤나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1년, 2년, 3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되풀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가중되면서 변경이 되고 또 옛날에 하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고 다시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입니다. 헬라의 사상, 웨스턴 사상은 명사 중심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다, 다시 하다, 변경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토라에 적혀진 히브리 뿌리의 관점을 둔, 히브리어를 관점으로 둔 모든 하나님의 뜻의 내용들은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이 되고 안 맞는 것,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획일적이 아니라 긴 라인이 아니라 시크릿하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100년, 20년, 7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크릿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셨는데 해가 샤나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샤나를 이루게 하라. 오늘 샤나. 해를 이루게 하라. 특별히 샤나는 거기에다가 끝에 헤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글자는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다고 5입니다. 그래서 5는 구속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받은 은혜가 이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그렇지 못한 이 헬라 사상에 꽉 들어찬 기독교 사람, 기독교에 속한 이 학자들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들하고 대화할 적에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크릿한 시간과 또 그들이 얘기하는 획일적인 시간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래의 이슈보다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라의 나이, 시간을 얘기할 적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미리 받고 그 토라를 열심히 순종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놓고 난 뒤에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대비 분명히. 그래서 이 토라를 받은 것이 구원받기 위하여 토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토라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토라를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고 난 뒤에도 항상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벌써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 앞에 토라를 어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 토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미드바 민수기죠. 광야는 다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믿음 생활의 훈련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안 할 적에 어떻게 혼을 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많이 배운 사람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토라를 받는 학생들 아이들이라고 하죠. 아이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듣지 않느냐.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따지. 우리가 이미 인스트럭션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카운트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근데 그때 잡혀갔던 그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중동에 시리아와 이라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알케이다 다른 바로 지금 아주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아이시스가 아시리아 사람 시리아와 이라크에 자리를 잡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갈 적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적들을 사용하십니다. 미국이 과거에 역대 행정부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가까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6년 전이지. 2008년 선거, 2012년 선거, 지금 이제 6년이 됐죠. 그 이후로 아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미국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11도 9.11 사건도 허락하시고 또 ISIS를 통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광야에서 토라를 주실 적에 돌판에다가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돌판은 육체적인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몇 번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면 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42번 동안이나 토라의 말씀, 돌판에 있는 토라의 말씀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비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언제나 같이 여행을 하면서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는요. 전 세계 다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 중간에서 언제나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제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래서 열 지파 두 지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언약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죠. 또 예루살렘 남왕국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는 그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질 때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 토라 이것을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hea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심장이 모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끝바이 합니다. 심장이 뛸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 심장에다가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포로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라의 향년이 127년이죠.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사라는 127년을 살면서 죽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20살에 그 사라가 20살이 됐을 때 처녀로 있을 때는 7살의 아이와 같이 순결하였고 100세가 되었어도 20세의 청춘같이 아름다워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세부터는 사레이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로 바뀌죠. A가 딱 붙여져. 헤이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죠. 사라가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실상 127년을 살다가 90년 동안은 90세까지는 헤이가 없는 사레이로 살고 90년 90세가 되면서부터는 헤이가 붙어가지고 사라 해서 37년을 헤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 글자는 전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37이라는 숫자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랩에다가 헤이를 딱 붙였습니다. 테힐림 시편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토라가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나타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토라를 가지고 심장에 놓고 갈 때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 토라를 주실 적에 과거의 에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31장 31절부터 축복을 가져온 하나님의 처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돌비를 가지고 언약궤를 움직이고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내들간 같이 아니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토라가 새로운 토라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도 과거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똑같은 토라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토라가 우리에게 뭐 이제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히브리 관점의 사상에 전혀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저 획일적으로만 보고 아 토라는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끝났고 율법이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은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획일적인 생각만 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되는 이 토라는 과거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는 똑같은 토라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관측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언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언약을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브리트 하나자 신약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토라를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거예요. 마음, 생각. 이것이 히브리 사상은 헬라의 사상이 말하는 생각이나 마음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대조를 이루는 그 뜻을 이해하는 부분에 서로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처음 언약과 받은 새 언약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트러블메이커가 누굽니까? 도라가 필요 없고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을 억눌리는 이런 멍에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까? 도라의 문제? 그렇지가 않죠. 도라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의 신을 행복지가 그래서 사람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 똑같은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언약과 새롭게 된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기독교는 1700년 동안요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토라에 대하여 굳은 마음입니다. 토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는 구언약은 돌비에 토라를 주셨고 새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의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토라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 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웨스턴 헬레니스틱 사상과 토라를 받은 히브리 글자로 토라를 받은 히브리 사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토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기독교의 훌륭한 주의 종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돌같이 마음이 막 굳어졌기 때문에 토라를 100번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설득을 해도 퉁퉁 튀고 열매가 없이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마음판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판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7장 11절과 12절에 그들이 토라를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으며 그 헛 토라를 주신 헛 토라를 주신 마음 심장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토라와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토라를 싫어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딱딱 돌같이 금강석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프린시플, 이 원칙은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기 좋은 말로
말로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사복음서에 예수와께서 주신 토라의 내용들이 거의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은 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배울 적에 큰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클레카, 아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의 아비가 돼서 오늘은 사라가 죽고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다음 세대로 지금 승계가 됩니다. 오늘 돌아보시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은요,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다. 아, 하나님께서는 첫째 보면은 집을 하나 딱 그려요. 집을 주셨어요. 토라에는 집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새 언약도 The House of Israel, House of Judah.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을 상상하세요. 집을 딱.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나옵니다. 패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갈대아 울지방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이를 또 조카 롯을 거기에서 빼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기셔가지고 가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또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반드시 또 있는 게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적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매장지를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그 땅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축복이 첫째는 뭡니까? 사람이죠. 가족이죠. 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랜드! 땅입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항상 어느 가든지 집이 있고 그 집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칠 적에 무엇을 사용해? 땅을 사용하셨어. 땅, 사람의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발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히브리 뿌리가 없으면은요 또 히브리 관점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금방 돌아올 마음판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께서 얼마나 토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세히 가르치셨습니까? 씨 뿌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씨를 뿌린 내용들이 다음 세대 씨로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고 이삭이 우리가 지금 계속 토라를 보면서 다음 주에는 돌도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열두 지파를 하는 이 씨를 뿌리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돌 같은 마음 같은 것은요 쉽게 히브리 관점에서 마음은 아 땅이나 마찬가지구나 씨를 뿌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내용을 쉽게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토라를 그래서 이 금강석같이 이렇게 딱딱한 토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 돌같은 마음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6절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받은 적에는
아주 기쁘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 받았지만은 광야에 물이 없고 또 배고프고 이럴 때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리 다 행했습니까 얼마나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을 민수기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패라고 비유로 토라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우리의 심령을 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속에 이렇게 넣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비유를 통해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말지라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하죠 이것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야훼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똑같은 날 토라를 주신 똑같은 날에 히브리 사상은 시크릿 하겠죠 과거에 첫 번 오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을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시크릿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딱 그날의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던 어떤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요 성령운동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성령운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루아카고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토라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루악 하고데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에메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토라의 말씀은 장래일을 말하시는데 이사야서 예시아야후 46장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일 종말을 종말에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토라 속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정도다. 바로가 다도나의 너희는 메레카라마 아시키리시오. 베미스보다 베스바. 토라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에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토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적들이요 불신의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캠프에 들어와가지고요 저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욕하고 곡해하고 진실하게 토라를 믿고 증거하며 섬기는 축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토라를 배격한 그들은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 토라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정말 어떻게 될지 그런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자비가 많으셔서 사실 사도 바울도요 예수와는 모를 적이 어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막 1등 토라 옵서번트가 될지 그걸 기도합니다. 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루아카코드의 마지막 때 성령의 역할은요 집중적으로 돌아가지. 성령 운동은요 토라를 떠나서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루아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고 또 토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루아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증거할 적에 예수를 앞세워야 됩니다. 가장 토라의 핵심입니다. 모든 토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그것도 새 언약이 New 언약이 아니라 Renewed. 왜냐하면 똑같은 토라니까요. 오리지널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것이 실패하면 똑같은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죠. Renewed. 그래서 예수아를 사랑하고 그의 토라를 따르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아의 사람들은 예수아 하마시아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래서 토라를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주님을 섬기면 생명이 맙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이제 웨스턴 헬레니스틱 기독교의 사상과 히브리어를 통한 토라를 주신 히브리 뿌리의 유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데 그 생각을 얘기할 적에 잠언 미술의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그 위독으로 앉아. 그래서 토라를 받아들였는데 저항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시야 하마시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토라는 예수와의 기록이죠. 토라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 토라의 마음이요? 그 토라의 마음이 예수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와께서는 히브리 유대인으로 오셨고 히브리 생각으로 토라를 가르치셨고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러므로 예수아를 따르는 자는 예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따르면서 섬기하면 됩니다. 토라로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필터해야 돼요. 걸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이 토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토라의 모든 이 가르침으로 문화를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도 그렇고요 문화 자체, 기독교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특별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가는데요. 히브리 사상, 토라를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은요. 성경적인 생각은요. 구체적인. 그런데 헬라 사상은 너무 추상적인. 왜 구체적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이미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토라를 뭘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쓰실 적에 뭘 쓰셨습니까? 사람의 마음.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마음 말이죠. 그런데 이건 땅이나 마찬가지다. 땅을 만져보세요. 다 콘크리트 같죠. 그 다음에 씨. 이게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토라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고.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콘크리트입니다. 구체적인 확실한 텐적을 합니다. 손에 만져집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은 추상적인 사실, 추상적인 말 자체를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토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볼 적에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처리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따로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생각해왔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신앙세계, 기독교 신앙세계의 생각 그 자체는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실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다 추상적인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 사상이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히브리 사상에 입각한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테일링 1장.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토라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은요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복이라는 definition 정의도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의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기독교는 완전히 문화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문화가 복을 정의했어요. 그저 크게 성공하고 물질 성공하고 이것이 복으로 물론 물질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추상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금 토라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요 토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한 주의 종들을 꾀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호히 토라의 말씀으로 물질로 승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오만한 이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뭡니까? 선봉. 교만. 지금 미국에서 떠들게 되는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져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는데 딱 2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다수당의 의회로 의회가 시작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바마가 다수당이 공화당이 들어오기 전에 막 처리하는 불법으로 롤렉스란 말 많이 나와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으로 뭘 하려고 한다. 불법 롤렉스네스. 그게 토란을 떠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오바마가 했던 것 중에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어요. 국민 건강보험이죠. 그 국민 건강보험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한 2년째 되나요? 국민들을 엄청나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만든 MIT PhD 박사가 어디 가서 막 오만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딱 걸려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서 한 번도 아니고 썰어버립니다. 오바마 케어를 뒤에서 아키텍트 한 그 사람이 MIT 교수인데요. 경제학 박사인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그거 하나 해가지고 40만 불을 보상을 받고 뭐 여러 주에서도 인기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너무 오만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딱 걸려버리죠.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를 할 적에 미국의 국민들이 아주 스튜피드 그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 오바마 케어를 받아들였대. 근데 그 오바마 케어를 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뭐 그 돈을 어디서 받았냐면 전부 인슈런스 회사에다가 돈을 차지하면 인슈런스 회사가 거기에다가 돈을 차지. 그래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속임수로 한 것으로 그들이 모르고 그걸 했다고 이 얘기한 이것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막 추락추락추락 하고 있어요. 이 오만한 자리에 절대 토라를 사랑한 사람 있다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보면은요. 절대 큰 교단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grassroots movement이에요. 어느 특정한 것을 친다고 히브리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뿌리는 전부 가정가정마다 지금 미국 내에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히브리 뿌리 슈바 지키는 사람들이 막 우후 축소는 경우를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마귀들이요. 막 이걸 없애려고 막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요. 절대로 공격해서 히브리 뿌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곳곳에 평신도들의 그 신념 가운데 토라가 들어가지고 이 토라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막 미국 전역에 지금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큰 하면은 금방 교회는 지겠다. 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죠. 우리 히브리 이 뿌리를 가르치는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신학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자요.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신학교입니다. 자랑할 게 없구나. 오직 자랑할 것은 토라의 저자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테일링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 그의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토라를 즐거워하고 이거 뭐 교회에서 얘기했던 추상적인 말하고 똑같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그는 복 있는 사람은 3절입니다. 이제 콘크리트로 설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토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나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그림 보세요. 이게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이 나무는 지금 시냇가에 딱 뿌리를 박고 있죠.
그 다음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죠. 그 잎사귀가 푸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가 에버그린 스테이트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가 늘 푸른, 사시사철 푸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환경의 축복에 따라 여러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그 잎사귀가 겨울이 돼도 항상 풀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얼마나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히브리 사상의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자라. 토라를 공격하는 이런 악인들은요. 이 토라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회방부린 사람들은요. 저 같아요. 그저 바람을 뭐 슉! 엊그제 바람 굉장히 불었죠. 씨앗들. 그래가지고 막 바람하고 또 그저께 저녁에는 우리 지역에는 불이 꺼졌어요. 밤 10시에 불이 나가지고 새벽 4시에 돌아왔네요. 불 꺼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에렙슈바 때 촛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금방 성냥 찾고 금방 촛불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니까 참 그 비상시에 준비도 잘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 에렙슈바 때 이 촛불로 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추상적인 언어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그 교육 방법도요.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6년째 하고 있지. 꼭 이맘때쯤에는 카에 사라. 이 토라 포션 제목을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 또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요 아이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 많이 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녀들 싫어하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난 뒤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가르쳤고 그 전에도 가르쳤고 또 가르쳤고 하다가 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누굽니까? 토라 학자 니고돔에게 너희가 토라의 선생으로 이미 이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이미 가르친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도 가해사라 2년 전에도 가해사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미 듣고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Account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시크릿한 방법으로 시크릿하는 원이나 마찬가지. 여보세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오고 작년에 카에사라 배웠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왔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홈이 파야죠. 홈이 파야죠. 이 홈이 파지는 이것을 위하여 시크릿한 방법으로 토라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은 원형적인데 구체적인데 헬라 사상은 리니어, 그 다음에 직선적. 1800년 중반에요. 이 웨스턴 서구사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진화론을 발표함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 모든 교육 시스템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교계가,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존 다비, C.I. 스코필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클릭하는 이 순간, 원형적인 이 생각을요. 지난을 딱 해석을 해가지고 지난을 뭡니까? 뭐 몽키를 시작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랩탑 들고 걸어간 사람이 됐다. 변화됐다. 지난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토라는 이제 시간이 가서 다 변했고 지금은 새로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토라는 이미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진화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디스펜세이션이죠. 뭐라고 하니?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 정말로 이렇게 다 그래서 아 여기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뭐 양심 시대, 무슨 시대, 뭐 성형 시대 다 갈라가지고 그냥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요. 저를 중심으로 하여 가운데는 현재입니다. 헬라 사상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과거는 어디입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과거를 시작돼가지고 미래는 어디입니까? 항상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토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가 앞에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토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토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라 하면은 아 구닥다리 왼쪽에 갖다 왜 진화론 사상의 이 직접적인 세상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것은 그저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토라를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시작한 것이 여기였고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환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직선적인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토라를 배우지 못합니다.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도 딱 봐가지고 왼쪽 구약, 오른쪽 신약 다 그런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갈라집니까? 구약 트남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브리타다서 신약으로 또 다시 구약으로 쭉 이렇게 돌고 해서 여기가 홈이 파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패스트에서 리뷰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주 철저하게 전 세계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지금 증거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약 한 4만 6천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 어디에 몰려 있습니다. Assembly of God, Methodist, 뭐 프레스터리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교회가 악이 가장 성향 열매한 곳 부정부패한 곳 기독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용을 토라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아 작년에 그래 있어라 올해도 또 하얘 있어라 똑같은 시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시크릿하게 생각하면서 토라를 지금 공부하다가 갑자기 탐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여기다 탐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할 줄은 못 봤는데 세 번째 돌아가는 경우에 탐이 딱 있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년 공부하는데요. 작년에 깨닫지 못한 올해 똑같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떡한 곳에서 깊이는 하나님의 뜻을 또 채워내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배우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헬라 사상은요. 항상 시간을 라인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말을 쓸 적에도 사도 교회,
이런 말은 구약에는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간적으로 항상 직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과거하고 여기 연결을 안 시키기 때문에 끝난 것을 알기 때문에 왼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포슬, sent one, 부르심을 받은 자, 셜라, 사도란 말이 브리타다시아, 신학보다 더나 구약에 더 많습니다. 교회, 카할이라는 이 교회라는 말, 훨씬 더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시간적으로 직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일어난 토라를 배우는 일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6000년의 세계 거의 됐는데요. 하나님의 토라는 사라지지 않고 있죠. 왜 그걸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낸 사람을 매 세대에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름 갖고 고만하겠습니다이 세상에 얼마나 도라를 없애려고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히브리어가 지금 유행되고 여전히 우리가 도를 받는 것은 매 시대마다 생존자, remnant, 히브리어로 사리드, 살아야 사람, 사리드, remnant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시크릿한 구체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없지만 이걸 좀 끝냈습니다. 테일림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적에 헬라 사상이 아닌 히브리 사상의 구체적인 이 사상, 시크릿한 사상이 그것을 나타내줍니다. 왜냐하면 테일림 23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또 얘기하시죠.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시편 1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또 대풀이 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쉼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의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골 세 글자 페어런트가 아골, 아인, 김물, 그 다음에 라메트. 그런데 이 아골, 의의 길, 킹 제임스 버전은 path, P-A-T-H, path, 길, 이 길.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인 시크릿한 사상으로 이해를 해보면 사실 이 길이라는 시편 23편 3절에 마갈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건 절대로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의 길은 똑바로 이렇게 간다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길을 설명한 아골 이 사이클 아인, 기멜, 라메드 이건 아골 이것은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시 굴린다 그 뜻입니다. 길이란 말이 히브리 언어 속에 길은 쭉 가는 게 아니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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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잠언 5장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 쭉 가는 걸로만 알면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갔던 길을 또 가고 작년에 케이사라를 갔는데 올해 또 가고 또 내년에 이맘때쯤은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는 또 가고 또 예수님 오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길 가르치셨어요. 또 걸고 또 걸고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선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사이클은요. 1년 돌고 2년 돌고 3년 돌고 하면 그게 파인이 뭡니까? 자국이 나죠. 자국. 그래서 그 자국이 남으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만 헤매고 다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갔던 길을 또 걷고 올해 또 걷고 내년에 또 걷고 이 포라의 길을 또 걸고 또 걸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습관적이에요. 누가 잔소리 안 해도 자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그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그 말은 토라의 길을 또 걷게 하고 또 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이 시크리컬한 히브리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편 23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 달, 별, 이번 주에 운석에 이 유로피안 유니언이 착륙선을 보냈죠. 그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고 돕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그 방법으로 운영하십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달도 지구를 돌고 그걸 돌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세상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법으로 주십니다. 땅도 보세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 사과 먹으면 사과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또 심죠. 그게 또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먹고 내년에 또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는 시크릿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육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영이죠. 사도바울이 얘기해. 우리의 육신생활 다 마찬가지. 그 영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요. 이 시크릿한 타장마다 타장에 이 사람이 이 곡식을 놓고 이걸 돌리면은 곡식이 이제 타장이 되죠. 지나가고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할 적에요. 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여기다가 멍해를 메고 꼼짝을 못 거길만 가지 못 가게. 근데 몇 번 돌면은 이 멍해가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돌아. 그래서 우리 토라 티처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설명하는데요. 한 오래전에 미국에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은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몸 좋은 배우 아놀드가 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느 나라에 그 나라가 그 점령해가지고 그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를 수 있냐면 타장마당에 곡식을 가는 걸로 이렇게 매게 했는데 그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그냥 딱 그 멍에를 매가지고 하란 대로 하고 했는데 자라면서 하도 하니까 이제는 멍에가 필요 없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무겁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토라의 방법으로 의의 길을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토라가 즐거워하고 축복의 소스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크릿 하는 방법을 가면은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길을 다 걸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갈 길을 또 가고 또 가면 절대로 처음에 갈 때 가다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토라를 막 받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라 보시면 재작년에 배우고 금년에 배우고 또 내년에 배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시크릿한 훈련을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편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저 뉴욕에 아주 유명한 정통파인 카바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0년 전에 모시아같이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레바이 마나캄 슈니에슨.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데 예시바에서 예시바 학생들이 레바이 레바이 What is the cycle of righteousness? 시편 23편에 나는 응의 길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레바이 이 메나캄 슈니에슨이 Oh, that's easy. 그 의의 길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쉬운 거지. 의의 길이란 셰바 그 다음에 로시코데시 그 다음에 세븐 피스트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매주 자동적으로 슈바스 지킴 또 한 달에 한 번씩 로시코데시 월상했습니다. 또 4월달부터 시작되는 패소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 처신절 모든 절기들이 다 시크릿이야.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시편 23편은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또 돌고 또 지키고 또 행하고 또 지키고 함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종말이란 뜻은 히브리 말로 뭐냐 아카리트 또 처음은 레시트 그러니까 종말과 처음이 히브리 사상을 묶여있습니다. 종말하고 발음도 똑같아 아카리트 그 다음에 뭡니까 레시트 처음과 종말이 같이 있는 사이클.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됐어. 그러니까 분리됐으니까 길을 헤매고 오던 길이 아니니까 50 내지 10, 100까지 다른 종류의 종말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가이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시크릿 강사를 배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크릿하게 그대로 이삭에 이삭의 신앙이 그대로 야곱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 시크릿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그 방법을 이루시게 하여 사용했던 인물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또 죽습니다. 25장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이삭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종을 불러다가 바로 오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자. 그래서 그 종이 그 땅을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다? 리브카를 만납니다. 레베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시크릿하게 누구에게로? 야곱에게. 그런데 알 돈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씨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루벤이 아닌 요셉, 그래서 에브라임, 마나사, 장자권들에 넘어가죠. 씨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씨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카에사라를 통하여 시크릿하게 의의 길을 훈련시키게 하여 토라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것이 토라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서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라가 장사 지내고 씨를 이어갈 아내 리브가를 구하고 또 씨의 계승에 여성의 중요성이 강조돼가지고 이 토라 포션 카예의
하프타라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번 토라 포션에 다 늙어 과도기를 지나서 그 아들 이삭에 넘겨준 것처럼 이제 다윗 왕도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왕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누가 왕으로 계승을 받습니까?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받게 하여 라비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생애, 리브가의 생애, 열왕기상 1장에는 바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을 위하여 뒤에서 어머니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보신 가이사라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보내준 이 과도기를 똑같이 사용하신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돌아보신 가이사라를 통하여 이제 이 도라는요 직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배울 적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제가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작년에 제가 깨닫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크릿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라를 의의 길로 이끌어주신 이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의의 길을 도라에서 발견하고 토라 속에서 예수아를 섬기는 마지막 때의 훈련을 시크릿하게 또 되풀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토라의 회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며 장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이 토라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바로가 다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마르게 왕만주 예수 하마샥을 송축합니다. 오늘 카이사라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가봐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토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예수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 못해서 생각 없이는 또 시크릿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서는 토라를 금강석같이 안 받아들이고 공격하고 싫어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토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 야엘 아도나이 파라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라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